참 심각해요. 자주 보시죠. 떠다니는 부자 같은 것은 조업할 때 그문에 의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엄청나게만 어떻게 보면 전혀 뭐 대처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사람을 투입을 해서 이 부자가 얼마가 있는지를 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가능하면 손쉽게 이 검정색 부자 문제에 대해서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희들이 늘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해양 생태계나 이런 쪽에 관심이 좀 개인적으로 있었고요. 우연한 계기에 오션이라는 단체를 알게 됐습니다. 연구 중심적인 단체여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응원 차원에서 메일을 보내드리게 됐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처음에 홍준성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골코리아 같은 큰 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활동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기뻤고요. 머신러닝 기법 중에 이제 오토ML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실제 사진 안에 있는 어떤 특정 형태 패턴을 가진 물체들을 인식을 하고 그것의 개수들을 매저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법을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 모두 예스! 와우! 이러면서 아주 같이 있는 분들이 전부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저가 앱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그 부자들을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사용해서 어디에 부자가 몇 개나 찍혀 있는지를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찍힌 사진들에서 저희가 원래 얻고자 했던 그런 오브젝트들 관련된 정보를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 뒤에 다시 시각적으로 구글 맵에 오버레이 시켜서 화면을 구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개발된 이 앱을 이용하면 누구라도 이미지를 생산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 부자의 양을 수작업으로 했을 때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노력으로 축소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상 단계에 있긴 하지만 드론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 환경을 더 잘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저희의 기술과 지식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제 꿈은 시민과학인데요. 일반 시민들이 과학적인 데이터 생산에도 참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글의 기술로 현실로 만들어내고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